지금 여기는 판교에 있는 더 카페 에일리언 아지트입니다. 오늘도 힘겹게 진료를 마치고 밤늦게 이제 차 작업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감독님이랑 함께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딱 보는 순간 저는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보시죠. 네, 사실 처음 이 차량을 받았을 때는 사실 F8 차량이 워낙 귀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고 매물로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맞아서 이 차를 드렸는데 사실 중고 차량이에요. 중고 차량으로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제가 488, 뭐 458부터 해서 쭉 458 이탈리아, 그리고 458 스파이더, 그리고 458 스페치알레, 그 458 스페치알레 아페르타, 뭐 F430, 뭐 수많은 페라리를 거쳐왔기 때문에 별 다르게 보이지 않았어요. 별 다르게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요 노란색 차량이 요 앞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앞부분이 뚫려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출고했던 거 구찌 에디션, 감독님 기억하시죠? 488 피스타 차량. 그래서 이 차량 너무 피스타랑 비슷한데 그 구찌 에디션의 어떤 데칼이 너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받자마자 아직 주행도 안 해봤어요. 아직 시동도 안 걸어봤고 바로 이제 레카로 보내서 우리 그 더 카페 에일리언 아지트의 주인장, 저의 소울메이트 그 종석이 형에게 형 이거 데칼 하고 싶은데 형이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바로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또 작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결과물이 나왔는데 거의 뭐 순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페라리에서 이 옵션을 이런 얘기하면 또 페라리가 저를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페라리에서 이 옵션을 넣으시려거든 그냥 더 카페 에일리언 아지트로 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쁘게 작업이 나왔고 노란색에 어울리는 타입으로 또 구찌 같진 않아요. 약간 톰 브라운도 살짝 연상이 됐지만 어쨌든 뭐 그때의 구찌 피스타 에디션 같은 모습이 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 에일리언 아지트의 저의 소울메이트 종석이 형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와주시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일리언 아지트입니다. 네. 아마 국내에서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뭐 포르쉐, 뭐 기타 등등 모든 그 고급 럭셔리 차량은 거의 90%가 다 열로 들어오잖아요. 네, 많이는 들어옵니다. 네, 많이는 들어오죠. 네.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직원은 계속 직원은 더 늘어나고 형의 주름살도 더 늘어나고. 네. 네. 근데 뭐 어쨌든 요즘 같은 사실 불경기 시절에 이렇게 잘 되는 것만 해도 너무 저는 기분이 좋고 또 형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항상 보기 좋습니다. 근데 작업 어땠어요? 쉽나요, 이 작업? 아, 뭐 작업이 쉽고 안 쉽고를 떠나서 그냥 원체 좀 많이 하는 작업이니까 쉽네. 데칼은 이 신차를 산 고객님들도 그렇고 중고 뭐 페라리 인증 중고나 뭐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각자 스타일이 있잖아요. 가나도 네 스타일이 있듯이 그 고객님 스타일에 맞춰서 색깔도 다 이제 막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막 하니까 데칼 작업을 좀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뭐 거의 순정도 사실 데칼인가요? 페인트인가요? 아, 순정은 페인트입니다. 아, 순정은 페인트예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장점 단점이 있는데 페인트만큼 뭐 이렇게 더 완벽할 수는 없는데. 아, 그렇지. 대신 순정은 못 바꾸잖아요. 아, 그렇죠. 한번 하면 평생. 평생. 네. 대신 이 데칼은 언제든지 지겨우면 띄고 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고. 이건 마치 이 성형 수술이랑 약간 필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성형 수술은 한번 하면 못 바꿔요. 물론 재수술하면 되지. 근데 페인트도 재도장하면 되듯이. 그렇지만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녹여버리고. 또 뭐 좀 더 넣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아, 코를 이렇게 뭐 코든 뭐 볼이든 뭐 턱 끝이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데칼은 필러 같은 거네. 그리고 데칼은 필러 같은 순정 도장은 수술이고. 수술이고. 근데 이 노란색이랑 진짜 이 매치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가나 오가나 원장님, 예, 가나가 되게 좀 불편한 손님인 게 이렇게 데칼 하고 싶다고 나한테 카톡을 막 보냈잖아. 그리고 나 그러면 원하는 걸 얘기해라 했더니 그냥 잘 어울리는 색으로 해주세요. 와, 이게 제일 어려운 거. 맞아. 제일 어려운. 근데 왜냐면 형이 지난번에 그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 배지 차량 할 때 그
무광 블랙이 정말 신의 한 수였거든. 그거 하고 나서 차가 1억이 더 비싸 보여. 아 진짜 진심. 1억이 더 비싸 보여서 이번에도 역시나 형의 디자인적인 감각을 좀 믿고 맡겼죠. 아 뭐 일단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내 차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시공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 이거는 감각이 좀 있어야 돼. 좀 센스. 센스가 있어야 돼. 네, 컬러감. 그래서 형이 옷을 잘 입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마감 이런 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건 다 떼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아 아니요 대가 작업할 때는 분해는 안 합니다. 아 분해는 차량이 안 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 네. 분해는 안 최소화로 하고. 네. 근데 이거 되게 끝 마감이 되게 잘 됐다. 그리고 이 필름은 일반 랩핑 필름이 아니라 하이글로시 필름이라고 이제 도장처럼 광이 되게 좋은. 그래서 보면은 광도가 엄청 뛰어나잖아. 거의 페인트랑 흡사한 것 같고 여기서 불빛이 떨어지는 그 반사 느낌이랑. 여기에 떨어지는 반사 느낌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이 필름 이렇게 하이글로시 필름들이 없었을 때는 너도 해봤지만 일반 랩핑주로 하면 그 약간 스티커 붙인 아무리 잘 해놨고 이쁘게 해놔도 스티커 붙은 느낌은 좀 났는데 갑자기 카레 돈가스가 생각이 나네. 아. 그 911. 맞다. 사진 911. 한번 올려주세요. 그때 약간 군청색 네이비 컬러의 그 997 까라라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요색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 랩핑을 굉장히 좀 멀리 했었는데 요즘 되게 필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필름이 진짜 도장처럼 광도 많이 나고 하니까 좀 매력적인 좀.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차량이 알고 봤더니 PPF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중고로 사가지고 이 PPF 돼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 PPF를 어디서 했다고요? 아, 예. 에일리언할 때. 네, 여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량에 출근해서 처음 하는 케어잖아요. 애기로 따지면은 이제 세상에 나와가지고 목욕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뭐 백신도 맞고 하듯이 이 슈퍼카들은 여기 와서 이제 딱 점검을 하는 거네. 뭐 아무래도 감사하게도 네, 많이들 와주셔서 네. 산후조리원이네. 네, 럭셔리카의 산후조리원. 네, 산후조리원. 그래서 뭐 풀케어로 다 가능하니까. 아니, 모든 걸 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다 해석하시네요. 그렇죠.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차량이 되게 모르겠어. 얼마나 탈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488 피스타의 어떤 추억을 가지고 데카를 예쁘게 하고 여러분 주행을 해볼 거고요. 시승기는 따로 좀 전해드릴게요. 아직 제가 제 유튜브에 F8 시승기는 없는 것 같아서 F8 시승기 따로 전해드릴 거고 오늘 이렇게 멋진 데카를 작업해 주신 진짜 바빠요. 바쁜데 저를 위해서 시간을 빼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에일리언 아지트 종석이 형과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 형이랑 또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 위함입니다. 네, 감독님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라이드 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